오후 10시 20분 기준으로 통합된 최순실 후보가 득표율 51.1%로 득표율 45.8%인 민주당 이철희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 최순실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득표율에 앞서고 있습니다.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? 앞서고 있는 건 기분 좋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대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, 앞으로 들어가지 마. 시기상황에서 갖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진행하고 보겠습니다. 여러 공약들을 내셨는데요. 후차를 위한 조언 말씀. 네, 공약들 그 사이에 많이 내놨죠. 제가. 그리고 공보진 통해서도 내놨죠. 그런데 저는 지난 5년 시절 제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90% 다 완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내놓은 공약도 지역적으로 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논의 끝날 때쯤에는 그 단계가 다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. 포천 가평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아주 촉박하게 출발했습니다. 이 선거장을 한 달 동안 공천이 결정되고 또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흩어진 보수를 통합하는데 우리 정렬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운동하기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. 또 사실 그렇게 왔고 그래서 가평과 포천을 밤에 뛰어다니는 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. 어젯밤 꿈 잘 꿨냐고. 근데 잠을 잤어요 꿈을 꾸죠. 가평군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제 임기 동안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. 그래서 포천 가평을 위한 진정한 서민 정치 시작하고요.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상생 또 어우러지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역까지 이질감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을 충분히 메꾸는데 좀 정리를 다할 것이고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국회의원 사무실은 제가 도의회 그런데 이 사무실이 바로 상담소 자리였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만든 건데요. 바로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담관이 대신에 이론실로 활용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시민과 국민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정자들은 그것을 이행하고 지켜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이것이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당선된다는 4년 동안 해나갈 그런 과제이고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